지역 대표 저항 시인이었던 고 문병란 시인의 작품과 생애를 엿볼 수 있는 시인 문병란의 집이 정식 개관했습니다. 동구는 고 문병란 시인이 지난 1980년부터 2015년 별세하기 전까지 거주하던 지산동 자택 1층과 2층에 시인의 저서와 시기별 대표 작품 전시실, 작품에 실린 문예지와 도서 등을 전시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영상실 등을 마련했습니다. 고 문병란 시인은 1934년 화순 출생으로 전남고 국어교사와 조선대 국문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군부독재 정권에 저항하다 구속된 바 있습니다.